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ES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스타2 클랜 연승전 ESTV가 주최 주관하고 조이기어가 후원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BJ 아오이 정현수라고 합니다. 생중계는 ESTV.kr, 곰TV, 아프리카TV에서 시청 가능하고요. 아프리카TV에서 ESTV를 검색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시 보기도 ESTV.kr, 곰TV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방송에 시작하기 앞서 지난주 클랜 연승전 때 포레버 클랜과 얼라이브 클랜의 경기에서 규정상의 문제로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점 사과드리겠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ESTV에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얼라이브 클랜, 지난주에 1연승을 가져간 얼라이브 클랜과 구관이 명관이다 라고 보여주도록 하고 있는 로프 클랜이 맞붙는데요. 자, 1세트는 연수고요. 얼라이브 클랜에서는 효린 선수가 나오고요. 김강빈 선수입니다. 저그고요. 로프 클랜에서는 하복, 김석헌 선수, 테란이 나옵니다. 네, 제가 딕션이 안 좋아가지고 구관 반복할 때 그 구관이 아니라 구관. 네, 자, 1세트입니다. 자, 아직 지금 경기가 준비가 조금 더디고 있는데, 자, 경기 준비가 되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트에서는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와 로프 클랜의 하복 선수, 저그 대 테라입니다. 맵은 연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딩 중인데요. 저그 대 테란. 연수입니다. 자, 지난주에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가 나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 그 다음 보시는 진영은 로프 클랜의 하복 선수입니다. 그 로프 클랜이 이제 클랜 마크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클랜 마크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간지나게 여기에 로프 클랜 예전에 쓰던 레전드 오브라는 클랜 마크를 쓰도록 이제 저와 클랜 로프 클랜에게 상의를 해서 예전 로프 클랜 마크를 쓰도록 했고요. 참 부릅 참 부릅 클랜 마크를 달고 있는 로프 클랜. 자, 부릅. 눈을 부릅 뜨고 게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양 선수 모두 평범하게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제 집은 남양주였는데, 서울 신림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룸에서 이제 혼자 독거노인처럼 살 예정이고요. 내일 모레 이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나 이사를 한다. 많이 놀러 와라. 그러는데 무슨 그 뭐냐 클랜이래. 막 저희 집이 무슨 펜션인 거 마냥 거기 주차는 몇 대가 가능하냐. 먹을 거는 뭐가 있냐 이러면서 무슨 펜션처럼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올 때 먹을 거 사오지 않는 이상 절대 못 오도록 하도록 했고요. 자, 먼저 앞마당을 가져가고 있는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입니다. 서울 집값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본가가 논산인데 논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앞에 한 학기별로 얼마 아니면은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이제 2-300대예요. 1년에 2-300대. 좀 넓으면은 맥시멈 400 그 정도인데 보증금이 거의 없어요.
저희 논산 지역에는 없고, 자, 이러면서 벙커를 가져가고 있는데, 벙커? 이거는, 저 해변 걸어가네요? 오, 이거 살짝 기세 싸움인가요? 야, 대놓고 벙커. 야, 이거 뭐죠? 야, 일단은 벙커 완성됩니다. 여기에 건설 로봇을 넣으면은 저글링이 때릴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곤란하죠. 자, 일단은 벙커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로프 클랜의 하복 선수입니다. 지금 일벌레를 찍어야 되는데 저글링을 좀 과하게 뽑았죠. 지금까지 12기를 뽑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이런 거는 맛보기용 벙커러시죠. 자, 저글링 달려드는데요. 저글링 기왕이면은 양 사이드로 공격을 해주는 게 낫죠. 자, 이러면서 벙커 회수 성공하나요? 아, 실패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테란이 웃고 갈순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원 손실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 손실이 벙커까지 포함을 하면은 매우 컸죠. 자, 회수했으면은 이득인데, 회수를 실패한 하복 선수. 아까 이제 집 얘기를 마저 드리자면은, 제 집값이, 보증금이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통장 잔고가 거의 남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슬픈 거죠. 이게 집값이 좀 많이 비싸가지고. 월세예요, 월세. 누가 뭐이 나이에 전세 어떻게 해고해요? 전세나 뭐 그런 거는 좀 꿈에도 못 꾸는 상황에서 체험차 난입 두기 합니다. 자, 두기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여왕으로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염차 4기 찌른 것 치고는 많은 피해를 주기 좀 힘들어 보이죠. 자, 화염차 이렇게 허무하게 잡힐 것 같은데요. 자, 빌드 파악만 하고 일벌레 손실이 지금까지 2기밖에 없었죠. 4기가 난입을 하고 2기가 잡혔다. 이거는 어렵죠. 이러면서 테라는 사령부를 하나만 늘려주고 기갑병을 뽑네요. 화염 기갑병. 자, 바이오닉과 화염 기갑병. 이러면서 버킷톡을까지 올려주고 있고, 추가적인 멀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입니다. 자, 멀티 가져가겠죠? 가져가겠죠? 안 가져가나요? 가져가야죠? 저기요? 여보세요? 자, 일단은 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가져가야죠? 효린 선수? 여보세요? 네, 가져갑니다. 자, 이러면서 진화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번식지를 올려주고 있는 효린 선수. 채팅방에서는 펠레젬. 네, 제가 또 이제 뭐라고 드려야 되나요? 사신?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하면은 반대로 맞추는 펠레. 자, 펠레 빙의가 되고 있는 아오이 해설입니다. 자, 이러면서, 저 취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찌르기가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죠. 이게 조금 살짝 조합이 소수치고는 매우 좋은 조합이에요, 지금. 불곰도 소수 있고, 해병도 있고, 저글링은 기갑병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까다로운 조합입니다. 자, 바퀴를 추가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일벌레는 적당하게 50기를 늘려준 걸 봐서는 지금 저그 상황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나름대로 일벌레를 많이 늘려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퀴를 흘리면은
안 되죠. 자, 바퀴로 막아내고 있는 후린 선수. 자, 불곰이 있기 때문에 바퀴가 조금 힘이 못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불곰이 소수이기 때문에 바퀴로 밀어냅니다. 자, 이러면서 저글링 난임을 시도를 하지만, 해명과 화염 기합병이 있기 때문에 난임 실패를 하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병력 끊어주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 자, 기갑병은 그냥 때리는 게 낫죠? 공항연구소 2기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아, 이 부릅이 정말 이게 눈에 계속 들어오네요. 네, 부릅. 자, 의료선 떠납니다. 그래도 지금 저그 효린 선수가 6시 멀티가 조금은 늦었기 때문에 약간 자원적인 수급에서는 그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진 않죠. 자, 양방향 견제를 들어가고 있는 하복 선수입니다. 자, 의료선 가죠. 자, 본진. 그리고 6시를 갖고 있는데 6시는 막혔고요. 자, 본진이 중요합니다. 자, 일벌레를 얼마나 잡아주느냐. 자, 지금까지 육안으로 봐서는 한 3, 4기를 잡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3기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둥지탑을 깨나요? 자, 이렇게, 잠깐만, 둥지탑을 깨면은 이거는 이득이죠? 야, 둥지탑 깨고, 수병 한기 살아갑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죠? 일벌레를 많이 잡지는 못했어도, 지금 뮤탈리스크가 찍히지가 않았어요. 지금 둥지탑이 바로 부셔졌기 때문에, 야, 이거는 이득이죠. 유료선 견제 하나로 쏠쏠한 재비를 보고 있는 하복 선수입니다. 이러면서 병력 내려가죠. 아무래도 이제 뮤탈리스크가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자, 지금 병력이 저그가 바퀴 저글링 중심이기 때문에, 자, 이거 기갑병, 해병, 불공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바퀴밖에 없어요. 지금 맹독충이 있으면은 이 해병을 어느정도 정리를 할텐데, 자, 그래도 바퀴의 숫자로 밀어내고 있는 효린 선수입니다. 자, 1-1억 타이밍을 노렸는데, 자, 어쨌든 이 정도면은 테란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나름 궁지탑도 깼고 병력적인 싸움에서 어느정도 이득을 봤기 때문에, 자, 그래도 지금 테란이 멀티가 약간 늦은 상황에서, 자, 멀티를 좀 빨리 가져갔으면은 더욱더 유리해져 있을 수 텐데 약간 아쉽습니다. 자, 이러면서 의료선 2기 또 떠나고요. 저그가 지금 이제 바퀴 히드라 맹독충,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드충. 네, 자, 지금 의료선이 떠나고 있고, 이러면서 센터 쪽으로 테란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자, 의료선 2기입니다. 2기. 자, 이걸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 자, 의료선 하나는 빼주는 게 좋죠. 자, 살려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병력이 어느 정도 빠지게 되고 있고, 자, 이러면서 앞마당까지. 야, 이거는 잡히는 거는 좋았네요. 자, 그래도 본진이 약간은 못 막고 있어요. 자, 본진 정리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센터 쪽으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맹독충 숫자는 그렇게까지 대박이 커지지 않았고요. 이러면서 본진은 수비가 다 됐고, 자, 바로 불곰대 바퀴. 야, 이러면서 추가 병력까지 내려옵니다. 자, 지금 하복 선수 그 랠리 포인트를 이쪽으로 잡았죠. 센터 쪽으로. 자, 불곰 해병으로 바퀴를 끊어내는데 성공했고요. 자, 본격적인 상황에서는 테란이 어느 정도 앞서고는 있지만, 자, 이거 일단은 한번 물러납니다. 바드링링. 지금 저그 체제가 바드링링이네요. 자, 이게 사령부가 조금 내려 앉히는데 늦어지고 있죠. 위를 깨고 있는 하복 선수. 자, 감염충까지 추가를 해줍니다.
즉 업그레이드 상황에서는 저그가 저글링 그리고 발톱 업그레이드, 바퀴 업그레이드죠. 바퀴 업그레이드와 방어까지 모두 1111 단계를 했고, 테란 같은 경우는 1-2러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거 저글링 정말 이런 거는 까다로운 겁니다. 이런 거는 테란이 이제서야 멀티를 가져간 것을 이제서야 봤고요. 자, 의료선 4기가 날아가는데, 자, 4기 봤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그 병력이 센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역공을 가느냐 아니면은 수비를 하느냐 선택이 있는데, 일단은 빈집을 갑니다. 자, 어느정도 본진 쪽에 테란이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아가 4개는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자, 감염치 끊기네요. 자, 이러면서 의료선 4기가 저그 본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피해를 줄지. 자, 번식지. 번식지 깨주면은 좋죠. 이 정도면은 이러면서 산란봉까지 깨주면은 금상 첨화입니다. 자, 맹독총으로 자 막아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코린 선수지만 번식지가 깨졌기 때문에, 야, 이거는 약간은 꼬였습니다. 효린 선수 지금 방 2업을 못 찍은 상황에서, 그렇죠, 방 2업을 못 찍었죠. 이러면서 번식지가 깨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더딜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은 테라는 2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일꾼은 테란이 42기로 매우 적은 상황이지만 병력적인 상황에서는 또 자, 야, 진균! 야, 진균이 어느정도 대박이 터지긴 했지만, 자, 이거를 바드라 체제는 탱크에게 매우 약한 체제입니다. 자, 탱크를 잡아내지 못하면은 이 바드라 체제가 힘을 못 받는 거죠. 자, 탱크 공성전차를 잡아야 되는데, 오, 그래도 진균이 대박이 터지면서 자, 또 막아내는데 성공을 한 소리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저그가 지금 멀티가 본진이 이제 복구가 되면은 4개가 되기 때문에 테란, 하복 선수는 빨리 가져가야 하죠. 자, 궤도가 하나 깨졌네요. 자, 그거 못 잡아드린 점, 자,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아. 자, 일꾼이 지금 논밍 동기 상황인가요? 이거는, 자, 일자리를 다시 찾는 건설 로봇들입니다. 자, 지금 테란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득을 많이 못 봤지만, 유지탑도 깨지고, 전식기도 깬 이득을 봤는데, 추가 벌티가 매우 늦어가지고 병력적인 충원이 매우 늦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복 선수가 지금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요. 자, 궤도 사령부는 못 깰 것 같고요. 자, 연수에서 테란이, 아, 이게 요즘 테란이 저그 상대로 바이오닉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그 상대로도 메카닉을 써가지고 바이오닉 이게 테란이 연구를 어느정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닉 같은 경우는 이게 견제로 들어가야 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견제가 성공을 못하면은 저그가 매우 유리해지는 거죠. 자, 일꾼 차이 보십시오. 72기 대 22기 지금 50기가 차이나고 있어요. 아무리 지게로봇을 많이 떨어뜨려도 궤도 장부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복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거대 둥지탑 올라갑니다. 야, 이거 효린 선수. 자, 이러면서 진출을 하는데요. 지금 효린 선수 같은 경우는 이 병력이 다 죽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상황에서, 자, 이거 부하장 죽기 세레머니인데요. 자, 궤도 사려고 수리를 하고 있지만, 자, 이거 막아내기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자, 인구수 25, 23까지 떨어지고, 자, 하복 선수 이거 자, 경기가 매우 불리해진 상황에서 맹독충 세레모니, 자, GT를 선언하면서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가 1승을 가져갑니다.
자,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가 1승을 가져갔고요. 지금 채팅방에서는 이제 로프 클랜의 클랜전 담당자분이 채팅으로 너무 초보를 내보냈다라고 사과를 하시고 있는데, 네. 아니에요. 전혀. 초보는 아니에요. 저보다는 많이 잘하니까. 또 이제 채팅방에서는 계속 이제 윤일록 닮았다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김수현, 원빈, 장동건, 크, 3, 네? 3위 일체죠, 제 얼굴은. 자. 제가 그 케이스를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제가 핑크를 샀어요. 핑크. 핑크를 샀는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안 보이네요. 이게 조명이 좀 세가지고, 안 보이네요. 이게, LED가 이렇게 나와요. LED, 여기에. 이게 조명이 세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자, 지금, 네. 보이시나요? 야, 이렇게, 예? 이렇게 케이스에 LED가 나오는 제가 케이스를 샀는데, 이게 카톡이 오면은 뭐 카톡 모양이 나오고, 문자가 오면은 문자 모양이 나오고, 이제 전화도 오면은 전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비싸요. 네. 충전도 해야 돼요, 이거 케이스가. 이 케이스를 충전을 해야 돼, 이게. 네, 안 좋아요. 네. 자, 로프 클랜에서는 두 번째 선수가 나옵니다. 맵은 알터짐이고요. 알이 뻥 터진 맵. 아! 아, 드립이 아주 막 살아있네. 자, 로프 클랜에서는 마린 선수가 나옵니다. 김명기 선수. 자, 로프 클랜에서는 김명기 선수, 마린, 저그가 나오고요. 닉 아이디는 마린인데, 종족은 저그네요. 제가 그 다음 주부터 ESTV에서 디아블로 3 이제 확장팩을 방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복자 랩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요. 한 열흘 됐나? 다시 복귀한 지? 네, 열흘 정도 됐죠. 그 정복자 랩을 134까지 찍고 지금 악마 사냥꾼을 키우고 있는데, 아, 진짜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제 잘못 초대를 했네요. 선수를 초대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분을 초대를 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아, 이거. 템 파밍은 안 해요. 이미 다 해놨어요. 미친 듯이 해가지고, 악사 템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 디아블로 악마 사냥꾼 템 중에, 크라이더 궁이라고 있어요. 그게 요즘 핫한 아이템인데, 그게 나와가지고, 아. 살맛 나요, 진짜. 살맛 납니다, 진짜. 그렇죠. 2열이라는 반응이 나오죠. 크라이더 궁. 네, 요즘 핫한 아이템. 자, 2세트입니다. 얼라이브 클랜에서는 1승을 가져간 효린 선수고요. 로프 클랜에서는 두 번째 주자, 마린 선수가 나옵니다. 자, 저그 대 저그. 맵은 알터짐 요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딩 중이고요. 지금 채팅방에서는 상금은 누구 돈으로 나가냐 이제 그러는데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고요. 1세트를 가져간 효린 선수. 이어서 보시는 진영은 로프 클랜의 마린 선수입니다. 그 아까 얘기 드리던 거 마저 드리면은 상금은 지금 PD님께서 뭐제 출연료에서 깐다고 하는데 자 아직까지 상금을 탄 클랜이 없었기 때문에 까인 적이 없어요. 자뭐 월세를 빼야 된다. 라고 이제 채팅방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제 집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본격 BJ 월급 까기 방송. 저는 시청자가 뭐 많아지면은, 저의 월급쯤이야. 네. 쯤이야. 네, 아껴야죠. 월급은 아껴야죠. 쯤이야 아껴야죠 아껴야죠 에헤 이거 악마의 편집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실 것 같은데 아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이제 증거자료를 무슨 뭐 아오이 노예계약서 이럴 거쓸 때라고 할것 같은데 자양 선수 모두 빌드가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 일벌레는 정찰이 빨랐죠, 효린 선수가. 야, 두 번째로 보는 부릅. 이번에는 저그 부릅이네요, 저그 부릅. 톱니바퀴 부릅입니다. 최근에 이제, ESTV에 신정민 선수와 연습 게임을 한번 했는데요. 토스를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만든 빌드 있잖아요. 그 이병영 트리플 후 유령 메카닉 했는데 아, 안 먹히더라고요. 아, 역시 안 먹히더라고. 전투를 너무 잘하셔. 발렸죠. 제가 이제 편하게 부르는데 이제 정민이 형이 나를 이기면은 예선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이 뭐 이기겠지 했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선을 못 나간다고 예선 못 나갑니다. 남자의 약속은 지켜야죠. 네, 예선을 못 나갑니다. 자 저글링 2기 나오고 있고요. 자 일벌레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나네요. 자, 저그 대 저그 알터짐 요새라. 이게 알터짐 요새가 조금 자원이 많고 맵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땅 싸움 혹은 이제 양 선수 모두 이제 풍족한 자원을 채취를 한 상황에서 경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알터짐 요새에서 경기를 펼칠 때만큼은 항상 긴장을 하고 합니다. 몇 시간이 갈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타투 개인 방송을 할 때, 언제였더라?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나? 그둘 중에 하나였는데, 약간 이제 약 빨고 방송을 좀 했어요. 약을 빨았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아, 어떤 시청자 몇 분이, 아, 나 이님 팬댐 자주 와야지 했는데,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연예인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예인, 뭐, 소녀시대의 태연을 봤다. 팬이에요! 팬이에요! 이거 뭐, 시스타의 효린을 또 봤다. 팬이에요! 팬이에요!
AOA의 멤버를 막 갖다. 어, 또 팬이에요. 네, 다 팬이 됩니다. 그렇게. 그냥 말 한마디로 팬이 되는 상황에서 자, 빌드가 약간은 갈렸어. 효린 선수는 바퀴속을, 그리고 마린 선수는 맹독충 둥지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똑같고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마린 선수가 앞마당이 살짝 빠르죠. 뒤이어서 효린 선수도 가져갑니다. 자, 저글링 4기가 저글링 4기 하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저글링 4마리 그 파인애플이었나요? 그룹 이름이 미네랄 위에 숨었다 뭐 그런 어떤 하다가 결국엔 저글링 한 마리가 남는 노래입니다. 자, 앞마당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마린 선수고요. 자, 빌드가 좀 갈리네요. 마린 선수가 근접 공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반면에 효린 선수는 발사 공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자, 저글링 띕니다. 자, 저글링 뛰고 있는 상황에서 효린 선수는 봤죠? 저글링이 이만큼 있다. 앞마당 쪽에 수비를 어느정도 해줘야 될텐데요. 자, 저글링이 앞마당 테러를 하고 있다가 본진 난입, 본진 난입을 해서 뒷마당 쪽에 여왕을 끊어주면은 좋죠. 자, 이거 저글링 3기 돌린거는 약간 너무 대놓고 했지만 이게 정신이 없으면은 파악하기가 힘들죠. 자, 자, 살짝 들어왔어요. 살짝 어? 자, 맹독충 갑니다. 맹독충, 와우, 일꾼 14기. 야, 이러면은 마린 선수가 유리하죠. 일꾼적인 숫자 앞에서는. 자, 이러면서 둥지타. 자, 가시톡스 3기를 지어주고 저글링을 다량 뽑은 마린 선수고요. 저글링 40기. 반면에 효린 선수는 바퀴가 24기. 전장에 나가 있는 거는 대략 20기가 되네요. 자, 저글링을 빼줘야 되고요. 자, 가식촉수로 수비를 하고 뮤탈리스크로 피해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루프 클랜의 마린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저글링 앞마당 테러 갑니다. 자, 앞마당 이거는, 자, 수혈이 에너지가 한 방 더 있긴 한데, 자, 이거는 깨졌죠? 이러면서 저글링 빼고 있고요. 자, 이거 바퀴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죠. 자, 이거를 어떻게 막을지. 지금 뮤탈리스크 생산할 자원도 없고, 애벌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막아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부랴부랴 저글링이 복귀를 하고 있지만, 이미 바퀴가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 이게 가시촉수가 이게 앞마당을 버릴 각오를 하고 여기에 박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바퀴 잠복까지 해주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이고요. 자, 어찌저찌 막아내는 분위기긴, 아, 못 막아낼 것 같네요. 자, 바퀴가 지금 본진 쪽에서 많이 살아남아있기 때문에, 자, 뮤탈리스크가 6기가 찍혔지만 이 바퀴로 추가적인 피해를 더 줄 수가 있죠. 자, 지금 효린 선수가 추가적인 바퀴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뮤탈리스크가 부랴부랴 나왔지만, 자, 일벌레가 많이 잡히게 되면은 아까 마린 선수가 앞마당을 깬 성과가 도루묵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지금. 자, 이거 일벌레가 너무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자, 효린 선수가 2연승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뮤탈리스트가 그래도 9기가 나온 상황에서 바퀴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지만 일벌레가 18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바퀴 3기 또 4기, 자, 돌려주면서 일벌레를 잡아주고 있고요.
정신 없습니다, 진짜. 야, 이거 마린 선수가 초반에 이득을 좀 봤지만 추가적인 수비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바퀴 이렇게 또 잠복을 해주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마린 선수, 아니 효린 선수죠. 바퀴는 본진에 있는 바퀴는 정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히드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드라. 자, 히드라가 나오네요. 히드라. 칼리스로 피해를 줄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벌레 숫자도 많이 차이 나고 있고 이거를 역전해 해내기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가고 있고요. 맹독충으로 히드라를 전멸을 한다 라고 하면은 기회가 살짝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자원적인 차이에서 이미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마린 선수 마지막 러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러쉬. 자, 맹독충 없이 러쉬를 가고 있는 마린 선수이고요. 자, 저글링 붙었고 히드라 컨트롤을 살짝 뒤로 해주면서 뮤탈리스크 점사를 해주고 있죠. 자, 뮤탈리스크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마린 선수 지지를 선언하면서 효린 선수가 2연승을 가져갑니다. 야, 이거 지금 얼라이브 클랜이 2연승을 가져갔네요. 자, 이제 3세트가 준비가 이제 돼야 하고요. 자, 3세트에서는 로프 클랜이 어느 선수를 내보낼지. 그렇죠. 효린이 역시 섹시 최강. 섹시 최강. 그 제가 이제 집을 이제 잡아서 혼자 산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이 자취를 한다. 이제 나 자취해요 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미친 듯이 나 놀러 가도 됨? 나 놀러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데 자, 남자가 이제 자취방을 구했다. 나 자취방 구했어. 그래 축하해. 네,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3세트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로프클랜에서는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맵은 헤비레인입니다. 헤비테이션인가요? 지금 맵을 헤비만 쳐가지고 헤비레인인지 헤비테이션인지 자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로프클레에서는 토스가 나오고 있고요. 자 헤비만 치셔가지고 헤비테이션이네요. 자, 로프 클랜에서는 자, 맵은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이고요.
자, 로프클랜에서는 익명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익명. 자, 얼라이브 클랜에서는 2승을 가져간 효린 선수가 나오고요. 얼라이브 클랜에서는 익명이 나옵니다. 익명. 네, 익명 선수가 나오게 되고요. 익명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코드죠. 지금 이제 선수가 준비가 이제 되면은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서는 약간 이제 19금 드립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자, 토스입니다. 익명이고요. 이제 선수는 누군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3세트입니다. 얼라이브 클랜에서는 2연승을 가져간 효린 선수가 나오고요. 로프 클랜에서는 익명 선수 프로토스가 나옵니다. 맵은 해비테이션 스테이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효린 선수와 익명 선수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은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입니다. 이어서 보시는 진영은 포레버 클랜, 아니, 로프 클랜의, 아, 죄송합니다. 로프 클랜의 익명 선수. 자, 이번에는 불읍이 없네요. 깔끔하네요. 불읍이 없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로프 클랜에서는 익명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효린 선수가 약간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상대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로게이머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은 독특한 점은 본진 쪽에 수정탑을 지었다는 거. 그 로프 클랜이 스타크래프트 자유의 날개 시절 때는 정말 명문이라고 불리고 뭐 클랜원 분들도 많았는데 군단의 심장에 들어오면서 약간은 이제 조금 주춤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클랜 분들에게 이야기가 좀 돌고 있는데, 아, 그래도 로프 클랜은 명가죠. 구간이 명관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로프 클랜 정말 잘하는 클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얼라이브 클랜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투카스 가져갑니다. 이명 선수. 지금 채팅방에서는 ESTB 시청자 어떻게 시청자를 얼마 어떻게 더 많이 늘리냐라고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레이싱 모델을 이제 섭외를 해라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아는 분이 뭐 광고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섭외는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제 액수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제 월급으로는 절대로, 레이싱 모델 분을 섭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몇달 날아가죠. 이제 무료 봉사해야죠. 추적자를 생산을 해주고 있고, 효린 선수가 조금 독특한 것은,
황금 미네랄, 황금 강물 지역을 가져가고 있죠. 약간은 독특하게 하고 있는 얼라이브 클랜의 효린 선수입니다. 자, 탐사정을 좀 돌려서 정찰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저... 어? 이야? 양 선수 모두, 야, 이거 무슨 데칼코마니도 아니고 양 선수 모두 황금 광물 지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일벌레를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을 해주고 있는 효린 선수이고요. 자, 상대적으로 멀티 지역은 효린 선수가 빠르게 돌아가죠. 지금 자, 추적자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자, 여왕 잡히면은 안되죠. 자, 모선의 초반 유닛치고는 정말 좋은 모선액입니다. 가시촉수까지 지어주고 있는 효린 선수이고요. 이러면서 익명 선수는 추가적으로 관문을 두 개 늘려주고 있습니다. 효린 선수 같은 경우는 앞마당 쪽에 추가적으로 멀티를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효린 선수가 황금 광물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자원적인 수급 차이에서는 효린 선수가 앞선다고 봐야 하죠. 근데 일꾼이 조금 적긴 하네요. 29기. 자, 바퀴. 자, 이 타이밍에 바퀴 속을. 약간은 빠른 감이 있죠. 파수기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파수기입니다. 자, 잡히네요. 자, 역장 두 방을 세 방까지 소모를 하면서 저글링을 잡아냈지만 파수기가 한 기 끊겼습니다. 만화 소모도 있었고 파수기도 잡혔고요. 자, 준비했네요. 지금 익명 선수 관문이 구관문이죠. 구관문. 네, 구관문 러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진 수정탑을 꽂고 있는 익명 선수이고요. 자, 구관문 러쉬. 아무래도 황금 광물이기 때문에 자원 수급에서는 빠르죠. 자, 이거를 어떻게 막아낼지 효린 선수. 자, 전진 수정탑에서 병력이 소환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빌드가 지금 효린 선수는 없기 때문에 이 병력 어떻게 막아낼지 지금 파수기가 매우 많은 상황이죠. 9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글링 한 기로 톡톡 때려주고 있는 효린 선수의 저글링이고요. 자, 앞마당 쪽으로 가고 있는 익명 선수. 자, 시간 애곡과 역장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야, 이거는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낸 거죠, 지금. 자, 지형적인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익명 선수이고요. 자, 시간 왜곡과 역장.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자, 앞마당이 지금 위태위태한 효린 선수이고요. 자, 익명 선수. 자, 이거, 와, 시간 왜곡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역장. 완전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선액이 정말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래도 바퀴를 뽑아내고 있지만 역장이 거의 무한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죠. 자, 추가적인 소환이 밑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결체까지 지어주고 있는 익명 선수입니다. 야, 이거 로프클랜. 야,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로프클랜이 이제 너무 무기력하게 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도 있었는데, 자,
야, 이 기세로라면은 연승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자, 이거 황금광물 멀티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모선액만 있다라면은 연결책에다가 광자 과충전도 걸어줄 수 있는데 아쉽게도 모선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효린 선수, 자, 이거 병력적인 차이에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황금광물 멀티 깨지고요. 자, 광전사는 그냥 찌르고 있는데 그냥 전사를 하네요. 야, 익명선수 그 클랜 마스터분이 프로라고 하기에는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실력이라면은, 야, 이건 정말, 야, 그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타이밍, 아, 지지 선언하면서 익명선수가 1승을 가져갑니다. 익명선수